하라고? 나? 하... 뭐 최선은 다해보겠다만...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래요. 맞아요. 이건 제 선택이죠. 전부 익숙해질 거야. 그렇지? 입사하지 않았어도 했을 일이요. 어, 저기! 또 악의 무리가 달려드네!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.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. 어이구, 생각보다 잘 들어갔네. 재밌는 순간이에요. 아름답진 않네. 행동을 개시합니다. 아름답진 않네. 아름답진 않네. 20분. 고작 이 정도로 들떠한다면 예술가의 자격은 없는 거지.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.
배부르게 밥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. 기계 땅으로 갈 자가 더 낫네.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상량이에요. 그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난단 말이야. 엔케팔린이에요.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추출했던 에너지죠. 이전 엘사말이군요. 특이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. 엘사가 몰락한 지금은 자네밖에 남지 않았지만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꽤 힘들어요.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체에서 엔케팔린을 강제로 추출할 수 있죠. 네. 엔케팔린은 뇌와 척수신경에서만 추출돼요. 특히나 생명활동이 있을수록 효율이 좋죠. 그럼 해당 부위만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기엔 피와 근육도 연료로 쓰일 수 있어요. 엔케팔린이 시동과 추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체 물질은 순항할 때 사용되죠. 엔케팔린이 되도록 천천히 소모되게 하기 위한 설계죠. 하이브리드요. 뭘요?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답니다.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지. 이봐, 관리자 양반, 또 온다고!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. 좋아, 간다. 아름답진 않네. 늘 새롭다니까요. 해보기는 할게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. 어휴, 생각보다 잘 들어갔네. 해보기는 할게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. 늘 새롭다니까요? 늘 새롭다니까요? 아이, 훈장은 사양이야. 뭐 담배라면 사양 참겠죠. 몸이 찌뿌둥하던 참이었어. 하라고? 나? 하... 뭐 최선은 다해보겠다만. 어이, 적당히 끝내라.
해보기는 할게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. 늘 새롭다니까요. 해보기는 할게요. 안 돼. 재밌는 순간이에요. 아름답진 않네. 행동을 개시합니다. 간다. 아름답진 않네. 쉽네. 고작 이 정도로 들떠 한다면 예술가의 자격은 없는 거지.